일본군 종군 위안부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책을 쓴 박유아 교수에 대해서 이 대법원이 무죄를 판결했습니다. 이게 1심은 무죄, 2심은 벌금형이 선고됐던지라 대법원 판결이 주목됐었는데요. 대법원은 박 교수의 표현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학문적 의견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이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2013년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쓴 박유아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반발 끝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조선인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매춘업에 종사했고 일본군과 함께 전쟁을 수행하는 동지적 관계였다는 등 책 내용 가운데 35곳이 문제가 됐습니다. 1심은 대부분의 표현이 의견이고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반면 2심은 책 내용 일부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한 허위의 사실이라며 벌금 1,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1, 2심 판결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. 재판부는 문제가 된 표현 모두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만한 사안이 아닌 학문적 주장 내지는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학문적 표현은 연구윤리를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. 박 교수는 법원의 판결을 반겼습니다.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 판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. 위안부 지원단체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. TV조선 이재중입니다.